옛 사진을 보며 추억에 빠진 재호 씨. 첫사랑 생각이 더욱 간절한데. 많이 이렇게 포근하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. 그 누나분이. 이해심도 많고, 코드도 잘 맞고, 같이 여행도 다니고, 밥도 먹고. 어떻게 보면 제 어머니보다 더 잘해줬던 것 같아요.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준 첫사랑. 그녀는 재호 씨의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. 얘는 여자지만 뭔가 특별해. 그리고 남자애 같아. 라고 항상 옆에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. 어떤 내 모습이 여자로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자로서 이 사람을 좋아야 되는 거다.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해둔 그녀의 사진. 자신의 성정체성을 알게 해준 첫사랑을 그는 잊을 수 없었다는데. 저도 수술을 하고 보니까 저도 새 희망을 얻었고, 희망을 얻으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나의 첫사랑이. 절 또 그만큼 만들어줬으니까 또 고맙기도 하고, 그러면 또 보고 싶네요. 고마웠다고 간절한 이 한마디가 하고 싶어 그는 그녀를 찾고 있다. 다음 날 아침. 급할수록 돌아가보자. 재호 씨가 18년 전 그녀를 처음 만난 곳, 골프장으로 향했다. 저희가 사람을 찾으려고 왔거든요. 여기서. 네. 새록새록 옛 기억이 떠오르는 재호 씨. 뭘 그렇게 보세요? 아, 그냥 죽는 거. 18년 전 그녀와 일했던 기억이 나는 걸까? 과연 이곳에선 첫사랑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? 그 기록은 지금 안 남아있는데. 아, 그래요? 네. 3년이 지나면 그걸 다, 아, 다 폐기를 시켜가지고. 네.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못 찾을 수도 있겠어. 아, 예. 지금 생각하면. 네. 찾아야 되는데. 주소나 뭐 그런 거 없어요? 주소를 제가 몰라요. 혹시라도 주면도 그런 95년도. 지나버린 시간을 되찾기엔 너무 늦게 온 걸까? 그 당시 찍었던 건데. 혹시 아실까요? 손대리, 나요. 기억을 좀 더듬어야 되겠는데. 95년도 때, 나이는 73년생이고. 저기 전화해봐. 그녀를 아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?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지만. 응. 그때 잘 모르겠네? 73년생? 응. 지금 따지면 41살이나 됐고. 그래갖고 김을 찾는데.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이름이요? 네. 여기 찾는 분. 최재호요. 최재호라고 알아요? 최재호? 네. 그때 뭐 아르바이트 잠깐 했대. 남자? 네, 남자. 갑자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재호 씨. 표정이 좋지 않다. 황급히 밖으로 나가는데. 아,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네. 분명히 얘기 안 하고. 아,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. 어떤 분위기요? 솔직히 제가 커밍을 하는 상황이지만은 모르겠어요. 여기서는 제가. 첫사랑을 찾으려면 여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. 그 연락이 없어요. 아, 모르신다는 건가요? 네, 다 기억이 안 나요. 사진은 또 어디 갖고 계셔? 유일하게 그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. 그때 그럼 서로 사귀었었나? 사귀는 사이였어? 좀. 그러니까 좀 급하지. 네. 뭐. 그쵸. 많이 못 떠서 미안한데. 네. 그렇게 합시다. 수고하세요.
일단 찾고는 싶은데 또 찾아도 만날지 못 만날지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요. 혹시나 결혼 했을 수도 있고 또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저만 생각하고 있는 거면은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거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. 혹여나 자신의 용기가 그녀에게 해가 되진 않을까? 그녀를 찾는 게 망설여지는데. 집으로 돌아가는 길. 그런데 그의 차가 잠시 멈춰섰다. 까치발까지 들어가며 오래된 집한 채를 이리저리 살펴보는데.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? 여기가 살던 집이에요. 이 집이에요. 그 집에 살았어요? 네. 여기가 바로 첫사랑과 함께 지냈던 집이라는데. 문틈 사이로 그는 18년 전에 어떤 추억을 바라보고 있을까? 혹시 그녀가 아직도 이 집에 살고 있진 않을까? 계세요? 계세요? 좀 많이 바뀌었네요, 분위기가. 처음으로 다시 찾은 이곳. 그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는데.